자, 주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은 정리를 좀 우리가 갖고 있는 형자보다는 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비동사패 형용사 오는 거 알아요? 비동사패 명사 오는 건 I am John. 형용사 오는 건 I am happy.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얘는 keep remain stay를 우리가 무슨 유라고 하느냐? 뭐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네요. Get, grow, become, go, turn인데,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뭐시 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했어요. 여긴 T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킴류예요. 킴류는 다 뜻이 뭐야? 뭐뭐인 상태로 있다니까 유지하다예요. become 류라고 하죠, 얘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너 내년 이맘때 지금 방금 아까 낮에 그 동영상 녹화했는데 좀 이따 오는 애들, 2학년 애들. 뭐? 이거 지금 몇 쪽이에요? 저 책에 다른 거고 15. 15쪽 저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조금 달라요. 어? 그러니? 야, 이거 표지 같아? 어. 이게 다른 거 같아. 20 똑같은데? 예? 달라? 어? 같네? 뭐지? 아, 다 아까 15쪽 이렇게. 많이 차이 안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그래? 요거는 어차피 티 없으니까 그냥 따라오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똑같을 것 같아. 아니,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형제에서 한 거라 괜찮아요. 예? 14페이지. 아니, 이거,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자, 주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사 2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했네, 얘들아. 봐보자. 여기다가 이제 일형식은 너무 쉬워서 없어요.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써? EV예요. 2형식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불완전사 1이니까 EV이고, 그 다음 페이지도 그러면 2가 나오니까 걔도 뭐라고 써? 박스 위에다가 EV라고 씁니다. 2형식이구나 다.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17페이지에 주의해야 할 완전타동사. 얘는 위에다가 별거 없네요. 3부위. 완전탐사가 완타니까 3부위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자료나 이런 걸볼때 문법 용어가 익숙해진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개의 목적을 필요한 동사는 4부위 아닌가? 보통 3 다음에 4 나오는 거 아니냐? 보통 그렇죠. 그 다음 가보자. 뭘 또, 시름에 잠기니, 아저씨. 얘는 OV겠네요. 목적격 보호가 있다는 건 OV죠. 여기 옆에 하나 더 있잖아요. OV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앞부분을 안 했어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일과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과가 안 돼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거든. 앞으로 핸드아웃도 무지 많고요. 할게 엄청 많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볼까요? 주격 보호를 필요하는 불완전 자동사 가봅시다. 자, 앞에 거에 했던 건데 또 나왔네요. 근데 얘는 보니까 한 가지 종류야. 그치? 앞에 킴류하고 비컴류가 나왔잖아. 이제 남은 게 뭐야? 룩시머피어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룩시머피어, smell, taste, sound, feel, 연결. 그래서 룩시머피어 류라고 하는 거죠. 얘를 감각 동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형제에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복하는 게 This cake tastes good. 이 케이크는 좋게 맛이 난다. 부사 같은데, 선생님? 해석이? 안 돼요.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Well이 되면 안 되죠. 얘가 뭐래서? 서정아, 뭐야? 이브이 형제라서 그렇다. 자꾸 입에 냇가리세요.
별것도 없어요. 형제인다고 사는데 이게 뭐가 있겠니? K인 얘기 나와서 내려가 봅니다. 자, 뭐뭐로 보인다. Looks appeared 인데 You look interested in African American music 이렇게 돼 있네요. 쓸말들이 좀 있네요. 자, interested는 현재분사야 과거분사야?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첫 번째 핸드아웃에 셌어요. 과거분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너는 재미를 당한 걸로 보인다. 이게 룩이 일반 동사인데 옆에 왜 형용사가 나와요? 왜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냐? 재하야? 일반 동사 옆에 부사 나와야 되는데 왜 형용사 나온 거야? 아, 그 아가씨 EV가 맞는 발음이긴 한데 EV 형자라고 발음이 이게 B하고 V하고 헷갈려서 그래. 네 발음이 맞는데. 아, 그래. 그냥 해라. EV 형제라고 하세요. 아, EV 형제라고 하세요. 괜찮아. 네가 맞는 말이. 근데 나는 EV 형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V하고 B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저 선생님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세요.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In African American music 있네요. African American이, African American이 밑줄 쳐주고 형용사로 뭐라는 거야? 흑인의란 뜻이에요. 흑인의. 그러면은 빼서 백인은 뭐라 그러니? 백인은 유러피언. 그러니까 출신지를 가지고 아메리칸을 따지네요. 유럽 출신의 아메리카 사람이네요. 아프리카 출신의 아메리카 미국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황인종은 뭐라 그래? 미국에 있는 황인종? 에이시안. 거의 에이지안으로 들려요. 에이지안 아메리칸.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하나 더 쓸 말은 유러피안 아메리칸은 거의 뭐라고 보통 쓰냐? 얘는 형용사인데 CF라고 하죠. CF. The white. 얘는 명사로 백인이죠. 에이시안 어메 어? 흑인? 흑인은 빼서 써줄게요. 얘는 CF에서 The Black 그러면 그냥 대문자 쓴데 보통. 그럼 얘는 흑인. 여기는 S. 보통 블랙스라고. 블랙스라고 해도 돼요. 문맥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블랙스라고는 흑인들이라는 뜻인데 하려는 말은 흑인한테 블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 사람은 화이트라고 하는 거에서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흑인들은 흑인이라고 하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좀 이 비하하는 표현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African American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AA 그러면은 흑인을 보통 얘기해요. African American. 이게 AA라고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유럽인 아메리칸은 백인을 말하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또 뭐 무슨 뭐 되게 막 커커서스 인종 무슨 뭐 많잖아요. 뭐 잉글리시라고 해도 되고요. 뭐 에이전 아메리칸에는 자 또 갈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계 미국인은 코리안 아메리칸. 사진 정리하죠. 일본계 아 중국계 미국인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동양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무나 보고 다 중국 사람이라고 동양 사람을 막 그러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참 그 처절하고 참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그걸 보고 있는 중국 사람은 기분이 또 어떻겠니.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 좀 생각이 있는 웬만한 지식을 갖춘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짓거리 안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 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교육받지 못하고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인종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움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학을 쓸데없이 많이 간다, 막 아무나 다 대학 가는 게 대학이냐, 정말 좋은 괜찮은 대학 몇 개 빼고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대학을 가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걸 안 해도 웬만한 걸 공부를 하면 최소한 그런 이상한 짓거리는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한 몇십 년 뒤 되면 다 웬만큼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이상한 짓거리 안 하는, 어린이집에서 애들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이래서 어저께도 무슨 뉴스에 나오는데 막 법정 구속되고 막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상식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뭐 딴 얘기 비슷하겠지만 실제로 니네도 알아야 되지만 racial discrimination,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이 미국에서 가장 숭배받는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브럼 링컨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있는데 노예 해방했다고 막 이렇게 되게 높게 보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그렇게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인종차별이 되게 좀 있는 나라예요. 제일 심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고 못 하겠고 잘 모르니까. 근데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거는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이라 이렇게 막 승진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미국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정말 불편해요. 불편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우리나라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그래. 한 세 번인가 장기체류를 해봤는데 올 때마다 되게 좋아요. 기분이. 미국에서는 절대 우리나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알아달라는 얘기 한 거고요. 이 문장은 T해야 이게 같이 T가 되겠죠. 얘는 과거분사가 형용사가 된다는 것도 알아달라는 얘기까지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너는 흑인 음악에 관심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죠. 흑인 음악이 되게 대단한 음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 흑인 음악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많아가지고. 자, 갑시다. Look like, 이때의 like가 뭐야? 전치사란 말이에요. 얘가 뭐뭐처럼이잖아요. She doesn't look like Japanese. 그 여자는 일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look like의 like가 전치사고요. 뭐뭐처럼입니다. 이거 그렇다고 꼭새치고 날려버리거나 하진 않아요. 얘는 꼭 있어야 되는 전치사예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고 싶은데 봐봐라. 얘가 look이 만약에 like가 없으면 look이 She doesn't look a Japanese. 그러면 look은 품사가 뭐야? 타동사야? 자동사란 말이야. 99.99%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도 있어요. 자동사인데 자동사 옆에 명사가 못 와요. 그럼 명사가 오게 하려면 여기 뭐가 와야 되냐? 전치사가 와야 돼. 그래서 니네가 맨 처음 배웠던 look at me를 외운 거 아니야. look at me. 다 아는 건데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네. 꼼꼼히 갑시다. 얘가 자동사야. 네가 나중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셔야죠. 어저께도 불당고 애들이 갑자기 발표를 해야 된다고 어디 좀 수업해 주세요 해가지고 급하게 막 동영상을 찍고 막 하느라고 막 했는데 네가 그 앞에서 내가 거기 동영상에 해놨어요. 너무 네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발표하면은 선생님이 물어보실 거다. 너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가 만약에 되게 자신 있으면 그대로 발표하고 아니면 조금 약하게 해서 발표해라. 나는 다 가르치는데 네가 나중에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할 때 like는 전치사죠? 그러면 그런 거를 다른 애들 설명하는데 네가 설명을 해서 like는 전치사죠?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그게 전치사냐? 그럼 얘는 뭐냐? 그러면은 예? 일반 동사인데 아니 전치사가 옆에 있으니까 얘는 뭐야? 아무 말 대답을 못해. 그럼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네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으란 말이야. 너는 할 수 있는 애야. 네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애야. 네가 나중에 남들 앞에서 여러 명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 2학년 3학년 되면 고등학교 가면 더 그렇고
옆에 애들한테 비웃음 살 수도 있고 옆에 애들한테 야 너 뭐 그런 걸 다 아냐 이런 얘기를 할 수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지금 결정하는 거야. It sounds like a wonderful idea. 얘도 똑같은 거잖아요. Sounds가 자동사란 말이에요. 옆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치사가 나와줘야죠.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들린다. 얘는 look like, sounds like 어쩔 수 없어요. 하나밖에 예문 없고 외우셔야 돼요. 넘어가자. 반복해서 네 거로 만들어서 툭 치면 누룩 나오게 만드세요. 주의해야 할 완전 타동사니까 삼형식이에요. 집중 안 해. 특정한 전치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수반이라고 같이 온다고.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외워 이 말이죠. 그 전치사 외워 이 말이죠. 그 나오는 첫 번째가 프로바이드나 서플라이 같은 애들이 이건 나중에 능률복귀해서 할 거예요. 공급동사라 그래요. 뒤에 with가 와야 돼. 전치사가 밑에 거 보세요. 사람 with 사물 반드시 좋진 않아요. 공급받는 개체, 공급받는 물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I can supply the school with a lot of books. 이러면은 그 학교에다가 책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급동사라고 합니다. 빈출수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주 나온다고요. I can provide you with what you want. 몇 형식이야, 태용아? 네 책을 봐봐. I can provide you with what you want가 몇 형식이야? 소연아. 세연아. 이게 왜 3형식이야? 써 있잖아, 3형식이라고. 이 저런 현상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저렇게 얘기하죠. 예. 예. 너 네 옆에 있는 애랑 비슷하다 웃는 게. 응, 그, 쟤도 웃을 때 저런데. 자, 아닙니다. 자, 둘이 같이 앉지 마. 자, 삼형식이에요. 그치 아니세요, 나? 그치? 어, 그치? 어. 소윤이 벙쪄가지고, 어, 당했나? 뭐 이러고 있네. 보세요. 야, 위드가 전치사니까, 위드부터 못 벗었니 뭐가 돼야 돼, 소윤아? 그렇죠. 얘는 없는 거잖아, 어쨌든. I can provide you 밖에 없는데 3형식이지 뭐. 3V예요. 잠깐만. 3V고 3V 타 목이에요. 와프트는 못 벗으니 뭐라는 거냐 세리나? 와프트 못 벗으면 뭐야? 못 벗으면 뭐야 시은아? 왜 내가로요? 아니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전목이죠. 참고로 왓절은 100% 명사절이에요. 100% 명사절. 했냐 이거? 니네 왓? 선포관 왓? 네. 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되니까 14과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14, 15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책을 1과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게 이상한 게 아니고 14, 15과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니네 다음에 오는 애들도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죠. 자, what은 네모치고 얘는 품사가 명사인데 플러스 뭐라고 쓰는 거야 준혁아? 불. 그럼 어디다 점 찍어야 돼? You want 뒤에. want 뒤에 얘 목적어가 없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네모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야 준상아? You want what? 뭐 쉽게 대답하잖아요? 저게 작년 내내, 올해 1학기 내내 개 고생한 효과죠. 고생을 해야죠. 원래 문장은 you want what이에요. 너는 what이라는 걸로 왔는데, what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치면 you want an apple. 명사잖아. 얘가 명사예요. 어쨌든 얘는 돼지꼬리 땡냐에서 날려야 되냐? 안 돼요. 이거 돼지꼬리 땡냐 못 써요. 왜냐면, provide는요, with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생략하지 않아요. 특정한 전치사 수반이에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 이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불당고 1학년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는 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리갑니다. 얘를 공급동사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supply인데 provide에 밑줄 치고 빼서 공급 부위. 그게 supply까지 같이 공급 부위 동그라미에서 안 되겠다. 요 두 개 외우기야겠다. provide나 supply가 공급 부위예요. 외우셔야 돼요. 내려가자. 삼형식인데 전치사를 생략하면 안 돼요. 돼지꼬리 땡냐하면 안 된다고요. 내려가자. name after가 됐네. His parents named him after his grandfather. 이렇게 되네. 이거 좀 쉽네요. 자, 그의 부모님은 그 남자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after. 몇 형식이야, 소연아? 그쵸.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3V 타목이죠. after부터는 못 봤으니 뭐야, 소연아? 그렇죠. 생략하진 않아요. 누구누구의 이름을,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들한테 이름을 줬는데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줬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저런 거. 야, 너네 네 이름을 네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니?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뭐뭐뭐 2세, 케네디 주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콩가루 집안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얘기해야 됩니다. 우스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얘기해야 됩니다. 가자. 자, help with가 나왔습니다. What can I help you with?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의문문은 뭐라고 써? 평서문으로 변, 그쵸, 바꾼 후에? 그래, 바꾼 후라고 할게요. 뭐 한다고? 꼭 이 의문문이 나오면 이 짓을 하게 할 거예요. 내가 오늘 녹화한 거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다 평소문을 바꿔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저거 되게 중요해더라. 저게 안 되니까 간접문 화법이니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라고요. What can I help you with? 이렇게 돼 있네요. with가 여기 있네요. with의 목적어 어디 있어?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어디 있어? 석훈아. 현. 네. with의 목적어 어디 있어? 전치사 with의 목적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어, 뭐, 어디, 뭐하고 연결해? 홍! 뭐하고 연결해? 이점? 도현아! 봐,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잖아. 아, 귀찮아. 와시어. 이러잖아. 얼마나 시크해. 도시남자 아니야, 도시남자. 힘이 없어서. 아, 힘이 없어서. 얼마나 시크하고 멋있어. 별거 아닌데 뭘 물어보고 난리지? 아, 얼마나 멋있어요. 자, 평소문어로 바꿔보자, 도현아. I can help you. 천천히 좀 불러. I can help you with what? 그렇죠. 이게 명사란 말이야, 와시. 1H, 8WH. 좀 이따 할 거예요. 일과의 앞부분 가면 할 거예요, 다시. with는 전치사예요. 꺽쇠지만 돼지고리 땡땡 하지 않아요. what을 예를 들어서 homework라고 합시다, 명사. 숙제. I can help you with your homework.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명사예요. 그게 뭐예요? 아, 좀 이따 계산. 한 2주 지나면은, 2주는 아니고, 한 일주일 반 지나면은 아마 거기 나갈 것 같아요. 나는 너를 what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는데, 내가 뭘 도울 수 있니? 봐봐.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what이 의문사니까 맨 앞으로 튀어나가요. what. 근데 여기 있는 can이 조동 원이라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What can I help you with? 이렇게 돼요. 아, 선생님, 그런 거 안 해도 전 다 아는데요. 당연하지. 문제는 문법 문제에서 미국에 살다 온 애가 문법 문제 틀리고 앉아있어요. 그건 이런 식으로 분석을 안 해봐서 그래요. 계속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너를. 앞에 거 T 했냐, 우리? 네. 어, 했죠. T 해야 돼. 내려갑시다. 어이, 되게 좋아, 저거. 나중에 저 일과의 종합 문제에 저거 되게 중요한 거 있어. 저거 평소문으로 바꿔야 되는 게 있어. Prevent from. 아우, 엄청 유명한 거죠.
무엇을 막다 방해하다고요? 자, 전에 했었습니까? 핸드아웃 붙여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prevent me from하고 연결만 시켜놓고요. 나를 막아요. 뭐로부터? taking a rest. 쉬는 거로부터 나를 막았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내 쉬는 걸 막았대요. pay for, 뭐뭐에 대해 뭐뭐를 지불하다. I paid $200 for this bicycle. 나는 이 자전거에 대해서 200달러를 20만원을 지불했다. 돈 많구나. prefer 갑니다. He prefers playing video games to watching TV. 얘들이 다 T인데 얘는 T의 문제가 아니라 별표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삼성고 1학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때 그 시험 봤던 애가 서울대 공대 갔던 여자애가 있습니다. 얼굴 되게 예쁘장하게 생겨서 내가 야 서울대 공대 올해 노 났다. 되게 운 좋다. 완전 핑카 들어간다 막 내가 농담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면서 되게 착하고 되게 하여튼 뭐 공부도 잘하는 애가 대단합니다. 끈기력 하면은 앉아있으면 3시간 4시간 더 움직이질 않아. 방석 되게 특이한 거 갖고 다니면서 허리 때문에 그런다면서 갖고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하여튼 어마무시한 애가 있고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 12월 달에 선생님 저 서울대 붙었어요 이러면서 전화 왔더라고. 아 잘됐다 야 고맙다 야 막 그랬는데 트라펠리스인가 어디 살았죠? He prefers playing video games to watching TV 이렇게 돼 있습니다. prefer란 말이 TV 안 봐요? 집에 가면 TV 보면 혼나는데 여긴 TV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때 2는 세모 쳤어. 얘가 품사가 전치사란 얘기야. 동그라미 치면 2 부정사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뭐가 나왔냐? 데니스이면 안 된다. 얘 뜻이 뭐야? 2가 뭐뭐 보다예요. 2가 뜻이 뭐뭐 보다. 이거 라틴어 계통에서 온 말은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할 거예요. Be superior to, be inferior to 이런 거 있어요. 2가 뭐 보단데 대는 쓰면 안 돼요. 또 하나는 2가 전치사라 뭘 쓰면 안 돼? 워치 쓰면 안 돼요.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세모야. 2 부정사면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래서 TV 보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데 이거를 그는 TV를 보는 것보다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를 영작하랬더니만 He prefers TV 보는 거 watching TV to playing video games 써가 틀린 거예요. 얘가 봐봐라 TV를 보는 것보다는 꺽쇠치고 날아가는 애야 얘는. 그렇지 않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나중에 모의고사 수업할 때 하겠지만 얘는 날아가는 애예요. 그는 비디오 게임 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야 돼요. 비디오 게임이 순서 문제 얘하고 얘를 순서를 바꿔 틀렸다고요. 여기 핸드아웃 하나 붙여야 되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기는 예문들 외우면서 여기까지 풀어봅니다. 이건 뭐 숙제는 얼마 안 되네요. 여기까지 정말 뭐 아니 아니 오늘 수업한데 요거 풀어야지. 이거 안 풀 거야? 뭐 4번에서요. 예. 스트레스가 피식을 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잖아요. 예. 스트레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게 많이 되나요? 예. 스트레스라는 이름 가진 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스트레스 지우고 시은이라고 써봅시다. 자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시은이 야! 뭘 또 진짜 하려고 했어. 얘는 무슨 농담을 하고 진지하게 저 데이리마이드도 썼었어요. 그렇죠. 그래 옛날에 승우도 그렇게 했었죠. 자 이게 사람 이름에도 똑같습니다. 예. prevent from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 풀 때면 여기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만 풀는 거예요? 요 페이지만 풀면 아니죠. 요 앞에 거 풀어야죠. 숙제 작업 봅시다.